하박국을 읽었습니다. 이신영 목사.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아멘. 하박국에 있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위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번의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선언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박국이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친 선언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하박국의 위엄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박국에는 의인의 고난과 불의한 자의 폐악, 그리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악의 현실성과 지연되는 정의의 실현 문제는 하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이슈입니다. 다만 하박국과 다르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악의 실제와 힘을 대면할 때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용감하게 악의 실제와 맞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에 굴복하거나 동조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현실성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 부재가 가져오는 무력감은 쉽게 믿음의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악 앞에서 믿음은 쉽게 허약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부유하는 믿음은 악의 실제와 맞서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에 저항해 보지 않은 믿음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약함을 모릅니다. 믿음의 건강성과 허약성은 악의 저울대 위에서만 은밀한 내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던가 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려본 믿음만이, 흔들리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만이 하나님에게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질문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느냐고,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고, 반드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대답하시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질문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읽으면서 나는 선언하는 하박국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물론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침묵이 부유하는 믿음의 이유가 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교차되는 가운데 하박국이 느꼈을 것 같은 답답함, 분노, 원망, 황당함, 그리고 기쁨의 감정이 읽혔습니다. 하박국의 감정이 읽혀진 것은 그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박국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인물이며 그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고려할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느꼈을 감정의 파고는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겪는 감정의 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파고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겪는 감정의 파고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감정의 진폭의 대부분은 우리 미성숙함,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 또는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야기된 것들 내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촉발된 미성숙함에 의해서 야기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고 하박국의 경우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박국의 감정의 파고가 읽혀진다고 해도 하박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느꼈을 감정의 색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아니냐고. 그렇기에 하박국의 서두가 하박국이 받은 묵시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항변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박국의 감정의 파고보다 하나님의 대답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삶의 현장에서 야기된 개인적 삶의 실존의 문제가 아닌 전체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대답이 질문하는 감정보다 우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당연히 하박국에게 들려온 대답이 우리에게 들려온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다름과 차이를 잊고 있는다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박국을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박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극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기쁨과 노래를 철저하게 우리의 실존적 상황과 관련해서 읽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박국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다름과 차이, 낯설음과 당혹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박국도 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박국을 읽어갈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박국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한 채 읽어갈 때 하박국의 문제의식과 하박국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비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문제의식과 하나님께서 제시한 비전은 해석적 과정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의 간극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